60년지기 친구들은 내설악의 용대리를 지나 설악산의 미시령 터널을 통과한 후 속초로 향합니다. 속초 설악산 근처의 호텔 숙소에 올라가니 속초 앞바다가 눈앞에 전개됩니다. 차를 타고 설악산 입구에 도착을 해 신흥사 일대를 다녀오고자 합니다. 신흥사는 신라 진덕여왕 6년인 652년에 자작율서가 창건하였으며 그 당시에는 이름을 향성사라 했습니다. 그 후 중건과 소시를 반복하다가 조선 인조 20년인 1642년 또다시 소실된 것을 2년 후인 1644년 영서 등 세 분의 고승들이 중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신인이 길한 곳을 점지해 주어 흥왕되었다고 하여 절 이름을 신흥사라 했다고 합니다. 1995년부터 귀신 신자를 시대에 맞게 고치자고 하여 새 신자로 바꾸어 오늘날의 신흥사로 부르게 되었답니다. 설악산 신흥사 편에게 걸려있는 일주문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문을 경계로 바깥은 사바세계이고 안쪽은 부처님 세계로 구분되는 겁니다. 일주문을 통과하는 순간부터는 사찰하니므로 모든 번뇌와 흐트러진 믿음을 다잡고 깨달음의 일념으로 들어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산길을 걸으니 오른쪽에 거대한 통일대불 청동자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 불상은 청동으로 만든 서가모니 불로 높이가 14.6m, 소요된 청동이 108톤, 좌대의 직경이 무려 13m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 좌대에는 통일을 기원하는 16라한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통일대불 청동 좌불상의 몸 안으로 들어가니 또 다른 부처님 세상인 내원법당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배하고 나와 얼마 동안 산길을 걸어가니 극락교가 계곡에 서 있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야 극락세계로 가는 겁니다. 다리를 건너니 이정표가 나옵니다. 왼쪽으로는 대청봉과 비산대, 오른쪽으로는 울산바위, 흔들바위, 신흥사로 가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올라가 100여 미터를 걸으니 돌담과 연결되어 있는 신흥사 천왕문이 나옵니다. 연우사 짤가는 다른 모습의 천왕문입니다. 천왕문은 불법을 수호하고 악기를 막기 위해 부처님이 계신 수미산 동서남북의 입구를 지키는 사천왕을 모신 정각입니다. 천왕문을 통과하니 보제루가 눈에 들어옵니다. 보제루는 천왕문과 절의 중심 정각인 극락보전 중간에 있는 장방형의 큰 누각으로 영조 46년인 1770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강원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제루는 극락보전을 중심으로 한 절마당을 둘러싸고 있어 사찰 중심 영역의 공간을 확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누각의 하부는 기둥으로만 구성된 공간으로 누각 밑으로 들어가 절마당으로 진입하는 전형적인 루아 진입의 구조를 갖고 있으며 절마당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됩니다. 보제루의 누각에는 벚꽃 목어 등이 보관되어 있고 몇몇의 현판과 중수기가 걸려 있습니다. 보제루를 루아 진입해 마당으로 들어가 정각들을 두루조망하고 마당 정면에 있는 중심 정각인 극락보전으로 향합니다. 극락보전은 인조 25년이 1647년에 조성된 정각입니다. 극락보전은 극락세계의 주인공인 아미타불을 주불로 봉환하는 정각입니다. 이곳에 모셔진 아미타불은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계시면서 중생을 교화하는 분이십니다. 극락보전 법당으로 들어가니 아미타불을 주불로 좌측에 관세음보살, 우측에 대세지보살을 봉환하고 있습니다. 이들 불상은 목조로 1651년에 무염에 의해 제작된 보물인 복조 아미타열의 삼전좌상입니다. 극락보전 참배를 마치고 그 옆의 명부전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명부전은 영조 13년인 1737년에 조성된 정각입니다. 정각 전면의 창호를 자세히 보니 중앙의 억하는 정상적인 크기의 창호이나 좌우의 창호는 성인 키보다도 작게 만들어 고개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스러운 법당에 들어갈 때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고개를 숙이고 몸을 낮추도록 하여 하심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랍니다. 이러한 독특한 창호는 한국 건축사상 유례가 없다고 합니다. 명부전 안으로 들어가니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좌우로 도명전자와 무득기왕 등 목조 지장보살 삼전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곳의 지장보살상은 효종 2년인
1651년에 조성된 목조불상으로 17세기 중엽의 조선시대 불교 조각의 특징을 잘 갖추고 있어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제작 연대와 작가가 명확해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크다고 합니다. 명부전 뒤 계단 위의 삼성각으로 올라가 참배를 하고 절마당으로 내려오니 중앙에 당간지주가 있습니다. 절에서 행사를 할 때 절 입구에 당이라는 깃발을 걸어두는데 이 깃발을 걸어두는 장대를 지탱해주는 돌기둥이 당간지주입니다. 이렇게 설악산 신흥사 순례를 마치고 보제를 나와 범정각과 정각들을 두루 조망한 후 약수터에서 돌거북이 입으로 건네주는 감로수를 시원하게 마시면서 목을 축여봅니다. 주차장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설악항으로 향합니다. 직접 어부들이 운영하는 수산물센터에서 싱싱한 수산물을 먹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 속초중앙시장으로 향해 시장을 둘러보고 생선구이로 아침을 먹고 평창을 목적지로 삼아 주문리 쪽으로 향합니다. 주문진이 해변의 솔밭에서 진곡의 정상에서 쉬며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시고 평창의 한우 전문점에서 식사를 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출발지인 가평으로 향했습니다. 60년 지기 친구들이 이렇게 1박 2일을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건강함에 서로 감사하며 다음을 기약하고 헤어져 가평역으로 들어갑니다.